보이냐 근데. 갈대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빨 없나 어디? 어? 여기 뭐지? 여기 기어가 왜 두 개가 있지? 어? 이빨 기어 없어요? 있어요? 이빨? 그리고 거미집 근처에 괴물고기 두 개 떨어져 있고. 저거 기어 주술 때 조심하세요. 왜? 그 땅 속에 족수. 아, 족수가 있다. 체력 치료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제가 가서 줄게요. 문제는 배고픈 이빨 게인지가 없나요? 이빨?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 문제는 저기가 없네. 이빨 하나만 좀 봐요. 나 가방이 없어. 아 이따 나중에. 꽉! 꽉! 촉수한테 싸대기 맞았어. 두 대나 맞았어. 촉수 데미지 33이네요. 어 기어먹기. 으악! 으악! 죽었어! 어 지금 죽었어요? 저 살릴 거 없는데. 야 큰일났다. 여기 거미선 있긴 한데. 아... 거미 좀 멀다. 어프는? 아 제가 살릴 거 가져. 제가 살릴까요? 여기 밑에 촉수가 좀 많아요. 워킹 케인을 들고 갔어. 아니 기껏 갈대 구해서. 워킹 케인 누가 들고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아니 워킹 케인을 들고 있으면 피하기 쉬울 텐데. 임수미 아. 이쪽으로. 나 왜 죽었지? 그러고 보니까 워킹 케인 들고 안, 네. 안 들고 있었나? 촉수에 두 대 연속으로 맞았어. 아, 저 촉수하고 기어몹이 계속 싸워서 기어몹이 생기네. 아니 워킹 케인을 거기다 버리시면 안 되죠. 안 되겠네 이거. 저 거미하고 촉수하고 싸우네. 엄마 깜짝이야. 이게 촉수가 다 잡네 애들을. 촉수가 체력 재생이 되던가.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 나무 190개 넣어놨어요. 네? 뭘 190개요? 나무. 나무요. 나무? 어? 아 워킹 케인 들고 있어도. 아 여기가 맞아. 거미줄 지역이어가지고 이속이 너무 느렸대. 잠시만요. 여기 화덕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나 화덕 옆에 있어야겠다. 일단 제가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했으니까. 임수님 이쪽으로 오시면 살릴게요 이제. 이거 공격 안 되나? 안 되네. 어? 죽는 거 아니야? 49에요 지금. 와 죽을 듯 설동한다. 너 몇 번 죽었냐 이번에? 근가다 근가. 저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또? 아씨 불안해서 못 가겠네. 어그로 끌면 갈게. 내가 갈게. 오 조심 조심. 오오오오. 와 촉수 엄청 많네 여기. 아까 소령님이 조심하라고 한 게 여기구나. 촉수가 거미줄 안에 두 개나 있어. 큰일이네. 방어구 없이 촉수를 맞서는 건 약간 위험해요. 어 이거 내 거 루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촉수 거긴 촉수를 일단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놈아 저 뭐야 돼지 원정자도 데리고 왔으니 장발장님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고 있는데 그나마 또 촉수가 나오네. 키프리오님 그 와중에 텐타클 스파이크 들고 계신데. 키프리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공격 안되나? 공격도 안되네. 오메. 야 아비게일 없으니까 진짜 할게 없다. 일단 뭘 버려. 집이랑도 엄청 멀어. 기어 봐요. 아 거미랑 싸우네. 그냥 거미 철거해도 될 것 같은데. 난리 났어. 촉수, 기음, 기어몹. 야 3파전 거미 다 나왔어. 육지대에서 원래 거미랑 촉수는 흔히 싸우는데 기계몹은 뭐야? 일단은 몸 좀 데울게요. 네 천천히 해요. 괜찮아. 굴로모똥이 있어서 좀 낫다. 그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그 화력이 세져요.
아, 불? 보드랑 거의 비슷해요. 불, 화력. 보드랑 비슷하면 그냥 바로 쳐줄 수 있겠네. 에? 밤 됐어. 아, 아, 나 정신력도 낮구나. 어떡하지? 집에 가면 제가 좋은 걸 빌려드릴게요. 이쪽까지 배달해주시면 안 돼요? 배달이요? 네. 아, 일단 돼지, 일단은 방어구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까지 가려야 돼. 지금 아베게일이 없대. 여기 없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살아났다. 뭔가를 잡아야. 미트볼이 없네요. 그러면 베이컨 에그라도 만들어 먹어야겠다. 어, 음식도 없네? 네, 몬스터 고기가 없다. 지금 여기도 위기야. 장바장님 좀 더 많이 가져올까? 장바장님 너 혼자서 내 구한다고 고분분투하고 있어가지고. 글루머는 먹을 수도 있고 비료로 쓸 수도 있고. 참고로 글루머를 어, 죽이면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다는데? 글루머를 죽이면 고기가 떠요. 아, 나는 못 먹는구나. 아, 그게 그 글루머를 죽이면요 크람프스가 100% 확률 떠요. 제가 알기로. 네, 떠요. 100%. 히아시아도 먹어야 돼. 내가 일단 잠깐만, 살아나는 게 문제구나. 일단 워킹케인 그것만 루팅하고 나중에 또 오죠.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어? 도구들 빼면은 나는 템이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재료가. 기어도 일단 죽긴 했고. 오, 배고프다. 나 죽겠다. 아비게일이 없으니까 오늘 밤 지나면 무조건 집으로 갑시다. 정 안 되면 뭐 하루 갔다 와야지. 워킹케인도 못하겠다. 배고파서 그냥 깡으로 해요. 안돼, 여기 촉수가 너무 많아. 어, 아니면 이번에 올 수 있어요? 나 지금 체력이요. 웬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야 되나요? 일단 어, 이번, 웬디가 와주면 이번, 딱 좋을 것 같아요. 와요, 그럼. 어, 이번 해 뜨면 웬디가 오고 음식이랑 좀 들고. 알았어요. 음식 두 개 정도 들고 갈게요. 아니, 오케이. 육포도 한 세 개 정도만 가져가자. 오, 정신력 망했다. 좀만 버텨. 육포 다섯 개 가져갈까요? 해만 뜨면 돼. 해만 뜨면 돼. 여기 어? 완전 처참해. 그거 하트까지 가져갈게요. 집 봐라. 어, 해만 뜨면 돼. 좀만 버텨요. 무빙이 답이야. 해 떴다. 게다가 렉까지 있으면 짱이겠다. 달려가는 중. 아, 이거는 위그프리드 이럴 때 안 좋네. 풀떼기도 못 먹잖아. 아, 급할 때는 갈대라도 먹어. 뭐야, 갈대. 단대라도 먹어야 되는데. 갈대를 먹나요? 버섯? 버섯이요? 초록버섯 생으로 먹어봐요. 재미는 일어나요. 저 어차피 못 먹어요. 저거잖아. 아, 그렇네. 위그프리드라서. 초록버섯 어, 생으로 먹으면 체력 바뀐다. 왜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정신력은 12에다가 아, 죽는다. 아이고. 응, 달려가고 있긴 한데. 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체력이 16, 15, 14. 초단이야? 어떻게? 네, 초단위로 죽고 있어 지금. 중간에 만날 수 있나? 웬디하고 제가 하트 하나 가져왔거든요. 길을 안 될 것 같아요. 죽었다. 안 돼. 뭐야? 굶주려 죽었네. 거기 기다려 있어봐요. 기다려. 살릴 수 있나? 하트를 가져왔으니까. 하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이거. 일단 따라가야겠어. 와, 이게 이 게임이 하트, 어려운 게 시간을 막 잘 버틴다고 사는 게 아니네. 하트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야. 아, 잠깐 여기 싸움 났네 또. 왈두스 캠프. 귀신이 둘이나 됐어. 파티 안에. 렉이 좀 심하네.
오케이랑 배드가 왔다갔다 하네. 요게 글루머? 글루머 속상? 정확장님이 살았어요? 네. 어? 나 지금 살리면 안되는데? 나 지금 살리면 안되는데? 나 겨울이라 그거 없잖아. 나 죽을텐데. 보온돌이요? 어, 나 보온이랑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살면. 아, 잠시만요. 밑으로 쭉 오세요. 지금 살면 불안한데? 일단 배고픔 채워졌으니까. 아, 여기다 불 한번 피울까요? 기껏 갈대로 체력 채웠더니 다시 두 번 죽어서 똑같아졌네. 일단 불 한번 피울게요. 어, 잠깐만, 나 얼어. 따라가. 와봐, 불 피울 테니까. 어, 글로 갈게. 빨리, 빨리. 이거 하나 드세요, 그래 이거. 할 수 없는데? 뭐지? 네.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건가요 지금? 어, 됐다. 아, 렉 걸린다. 나 체력이 반피네. 그냥 반피야. 집에다가 살리는 거 두 개 만들어놨어요. 나 제가 루팅을 좀 다시 하고 올게요. 이걸 버리고. 나는 같이 말하겠어. 여기서 버티고 있을게. 그래요. 여기 아래 베리 있으니까 하나 따먹어요. 오케이. 가고는 싶은데. 나도 못 가. 렉 때문에. 저도 렉을 했지만 일단 깡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우리 핑돌이가 가야 돼. 자, 자, 렉으로 헐. 촉수를 피해드리겠습니다. 저 핑 높네요. 핑 몇이야? 15인데? 아까 전에 86 됐었어요. 아, 진짜? 에이, 저보다 10배 더 낮으시네 뭐. 어, 근데 어떻게 이상하다? 장발장은 왜 데이 30이지? 이 우리 선택장 띄웠을 때 임스님 그거 그 아마 죽어서 그런 걸걸요? 아, 두 번. 아, 그렇구나. 살아있는 제가 생존이 가장 많아서. 지금이 28일인데 어, 아, 지금 아닌가? 30일인데 저는. 아, 아, 그래. 그게 그렇게 적용되나 보다. 죽었을 네. 때는 시간이 적용이 안 되네. 그럼 임스님을 계속 죽이면 30일이 안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제 100일 하는 거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거지. 내가 죽을 때마다. 거의 다 회복, 거의 다 가져왔어 다시. 어게인 게임 회수했고. 무슨 소리야? 버팔로엣 회수했고. 어, 불 꺼진다. 웬디가 맞아요? 어떻게들 하고 있어? 다시 돌아갈게요. 도끼는 없어요? 장발장? 도끼요? 어. 나무를 좀 하면 되잖아. 30일 버티냐고 했는데 여기서 렉이 걸리냐. 30일 버티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따가 와, 여기 위로 가다 왈루스 좀 들렸다 가야겠다. 나도 템 루팅하면 오늘 마무리 해야겠다.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게 이거랑 그리고 떨어뜨린데 왜 이리 올려버려. 이거랑 모자도 60% 워킹 케인 건의의 상징. 일단 이건 구했어. 더 없던데요 다른 건? 다른 건 별거 없죠? 아예 없던데요? 아, 그래? 그럼 집에 가야겠다. 어, 근데 중간에 뭐 죽여봐요. 욕심부리면 또 죽어. 집 가야돼. 아니 아무나 뭐 죽어봐요 이걸. 아, 보온돌이 없구나 지금. 보온돌 없던데. 깨졌나보다 그럼. 가는 길에 불 좀 피우면서 가죠 뭐. 어, 불 피우면서 아마 가겠네. 아마 가면서 그 나무에 불 질러야 될 것 같아. 일단 이거 하나씩 드세요. 막 먹이고 있어. 오, 굿. 근데 체력이 까만색이 반이라. 먹어봤자 86이네 지금. 부스터 샷. 아, 혹시 그린캡을 직접 시식해볼래요? 그린캡이 뭐요? 어, 파란, 초록색 버섯. 생으로 드실지 아. 오히려 정신이 50 까무서.
아까 전에 버섯, 어? 아까 거기다가 버섯도 많이 떨궜는데. 아마 거미 같은 게 다 먹었을걸요? 어, 그랬을까 봐. 근데 거미는 정신력이 없나 봐요. 뭐, 걔네는 가까이만 있어도 정신력 줄어드니까. 아, 뭐, 그건 그렇네요. 잠깐, 이거 좀 쓰고 있어야지. 근데 뭘로 태우는 거예요? 저, 나무에서. 보드 있거든요, 보드. 글로머똥이랑 보드. 글로머똥 몇 개 줘요? 아까 다섯 개 있던데? 글로머는 안 죽였어요. 아직 만월이 안 됐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 만월 있었었잖아요. 두 번 네, 있었을걸? 네. 한 번인가? 이제 한 하루 이틀이면 만월 다시 돼요. 어, 그러겠네. 그러면 버텨야 하나, 여기서? 그냥 제가 여기 왈루스 캠프에서 근데 그전에 끝낼 시간인데 문제는 집까지 갈 수 있을까? 만월 되면 오늘... 그냥 이쪽으로 달려오면 돼요. 어차피 만월 2일 동안이니까 빨리 달리면 되겠죠 뭐. 네, 어차피 만월 그 다음날도 만월이니까. 지금 다음날이 만월인가? 30일이? 일정 그냥 일단 저는 왈루스 캠프에서 들었다 갈게요. 나 고운돌 없다. 빨리 가야 돼요. 인생님 그거 있잖아요. 그 워킹 케인. 워킹 케인 팔로. 이쪽이 맞아? 워킹 케인 팔로 할 거 있으니까 뭐. 이쪽이 맞나? 길을 몰라. 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길 따라 일단... 쭉 가시면 돼요. 나도 워킹 케인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어? 무슨 팬 플루트? 어. 연주하는 건가? 아, 그거 그거 불면 자요. 애들이 얘한테 써봐요. 그냥 얘한테 써버려요. 어 잠깐만 진짜 나까지 자잖아. 어, 어떻게 깨어나 또 이거 어떻게 깨어나? 빨리 내가 깨워줘야 되나?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승이 일단 달리셔야 할 것 같은데. 어, 나는 얼어 죽어. 미안. 나 여기 왜 자고 있... 저 허기가 조들면서 정신이 뭐라고 있어. 아니 자는데 왜 허기가 못 일어나? 아이씨 큰일났네.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오케이 일정 시간 지나면 일어나니까. 아 갑자기 캐릭터 갑자기 늦었어. 졸리나봐 캐릭터 갑자기 엄청 두어 느리게. 아 그나마 이거 모자가 있어서 버티는 건가 보다. 아 백스테 이건 팀에 민폐를 끼치고 있네. 꽃을 모으면서 버틴다. 정신력. 어. 근데 꽉 찼어 거의. 꽃이 좋긴 나와서. 하죠. 다음에 한번 여기 한번 걸쳤다가 보온돌 가져가세요. 어? 어 잠깐만 걸칠 게 아니었네. 필요한 거였네. 감사합니다. 오, 휴게소 휴게소. 어, 대박이야. 핫팩 사세요. 어. 난 화성 인턴치인 줄 알았네. 다 왔다. 죽진 않은구나. 온 김에 토끼 수거해야겠다. 어? 덧도 다 됐구나. 아 밑에네. 아니 부스터샷 네. 두 개 만들려고 갔다가 더 주고 왔어. 어, 부스터샷 두 개만큼 체력 다시 떨어지고. 아 진짜 밑에다. 위에는 덧이 다 됐네. 와, 얼마 만에 오는 집이야?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홈 스위트 홈이야? 토끼라도 해가야지. 기어 몇 개 됐네? 함정 다 됐네. 못 버틴다, 함정이. 일단 두 개. 이제 아, 나 백스텝 좀 어떻게 안, 하면 안 되나 죽겠는데 이거 나? 없어? 백스텝 때문에? 야, 백스텝 죽겠다. 가장 좋은 거는 껐다 키는 거죠. 백스텝일 때. 맞아, 그게 위험할 때는 나가는 게 나아. 아니, 백스텝 죽겠네. 뭘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토끼고기 없다고 봐야 돼. 함정 없어. 기어 삽니다. 기어 부족해요. 기어 몹 있는 데가 늪지대인데 거기 거 다 주워도 별로 없어요. 그거 아이스 플러? 아까 두 개 주셨죠. 두 개 기어 뭐 기어 기어 뭐 아이스 근데 다 불질러야겠네. 기어 뭐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기어가 문제네. 지금 WX는 몇 단이에요? 레벨이? 아까 4개 먹은 게 다인 것 같아. 아 그래? 아직 많이 못 먹었네 그럼? 중간에? 잔인한 소리 봐. 이 잔인한 게 다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만 먹는 건 아닌데. 아까 소 그렇게 오리 사냥으로 다 잡고. 오 고기가 없네. 나 토끼 고기 있어요. 다 말리고 있구나. 텐트도 없어졌구나. 집이 사냥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휑해졌냐? 아 꽃모자도 안 되네. 사냥을 하고 싶은데. 만월이다. 굿. 면도기. 데리러 가야 되지 않아요? 웬디 올릴 수 있나? 웬디 접속했어요? 접속한 것 같은데? 액정만 마이너스. 렉. 입바람정이 뭐야? 입바람정? 그거 하운드 이빨로 만든 함정일 거예요. 불겠네 이래. 지금 우리 버팔로 털은 별로 필요 없지. 근데 비팔로 다 죽었어요? 아 맞아 맞아. 없다 멸종됐어요? 거의 멸종이죠. 어디 있는지 몰라 이제. 있더라도 글로마가 이젠 코끼리 잡아야겠네요. 지금 마무리세요? 다들? 마무리 안되나? 마무리 돼요. 잠깐만요. 저 글로마만 2시 넘었네. 다 집으로 모입시다. 백스 때문에 지금 척이 17이거든요? 아까 완두스한테 겁나 두들겨 맞았어. 배틀헬멧 안 맞아서 죽었어 이미. 집으로 오는 걸 확인해야지 내가 마무리를 할 것 같아. 아 잠깐 여기 그 마돌이니까 그것만 좀 들어가려는데 백스텝 때문에 어떻게든 안 되겠네요. 아이 백스텝. 아. 백스텝. 아이 잠깐만. 여기 완두스 캠프가 또 있어. 저놈의 줄 맞추기. 뭐야 이거. 고백인가. 살아있는 토끼가 들어왔네. 와씨 체력이 꽉 찼는데 90밖에 안 된다. 다 찢어져가지고. 와 고기 들어왔다. 할머니는 묵묵히 역시 할 일 하는구나.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웬디 안 와요? 웬디 어디 있어? 잠깐만요. 글루머를 찾고 있는데. 아니 거미한테 맞아 죽는 건 아니겠지. 엄청 멀리 있는데? 백스텝 진짜. 오늘 안에 오겠어? 아니 이 백스텝 때문에 가기도 못해.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거. 다음에 나는 진짜. 아 미그프리드가 식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사기잖아. 내가 윌슨을 잘하고. 윌슨을 좋아하는 게 큰 단점이 없으니까. 천천히 와서 그게 좋아. 여기 거미 엄청나게 많네. 근데 길 잘못 들었잖아. 이러면 하루 낭비한 건데. 웬디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틀 지나가는데? 아 저 백스텝에 집까지도 못 가겠어 이거. 백스텝 왜 뒤로 가냔 말이야. 우리 웬디 오면 오늘 끝내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 불 쬐면서. 불 켜. 근데 그거 알죠? 기다리고 있는 거 시간 지나면 배고파지는 거. 그럼 고기 먹어야 돼 우리. 그럼 식량은 줄어들고. 아, 식량 줄어들어. 웬디 안 오면 우리 힘들어지는 거야. 네 이제 글루머를 잡으러. 지금 압박 주는 거죠. 주는 거지. 빨리 오라고. 아니 백스텝인데 어떻게 가요? 이건 뭐지? 게다가 다 지금 죽을 위기 몇 번이 넘겼는지. 나무 좀 있고 확인을 좀 하자. 돌도 좀 있고. 아 왈로스 캠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잖아 이거. 우리 아까 고기 50개 있었는데 다 어디 갔대? 다 말리고 있어? 말린 거 없었는데? 없네? 나뭇가지 좀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식량 없어요. 아 큰일 났네. 코끼리든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들어오면 일단 함정을 다시 돌려서 토끼라도 해놔야겠다.
토끼고기만 12개 있네. 네, 30개 정도. 그냥 근데 토끼 잡으면 또 그거 자원 쓰니까 그냥 잡는 게 낫나? 그냥 코끼리 사냥을 한번 가죠. 다 같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파악해서. 이번 만 얼마 지났는데요? 아니요. 와요? 웬디 오면 끝낼 거야. 우리 그냥 집에서 할 일 하고 있어. 집안일 하고 있어 다. 그래요? 어디서 나가면은 또 일이 커지니까. 아, 얼음으로 웬디... 미트볼을 만들어야겠다. 웬디만 오면 돼. 얼음이라도 좀 깨놔야지. 근처에서. 하룻밤 있다 가면 안 되나? 오라니까? 웬디만 오면 끝낼 거야. 하룻밤 있다고 싶은데. 에이, 지금 빨리 돼, 와요.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러면은 게임 맨날 해야 돼. 아, 그럼 그것도 됐다. 그래서 지금 나무 캐면서 가야 돼요. 저 저기 20이라서 잘못 걸리면 사망이에요. 갑자기 트리가드가 일어서진 않겠지? 내가 CCTV처럼 맵으로 지켜보겠어. 오고 있나 안 오나. 가곤이 있어요 지금. 불편이고. 아, 비팔로 모자를 떨구고 난 이후로 못 가졌네. 지금 비팔로 모자 없어요? 네, 아까 토끼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 하나만 있다 처형식 좀 하고 끄게. 일단 청년은 집에 오면은 같이 끝냅시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밤이니까 갑자기 백스텝이 심해졌어요. 이거 이 시기가 렉이 많이 걸리더라. 이 빨간색 저녁이. 그러게 말해. 이제 체력 회복할 만한 음식이 없나? 집에 미트볼만 있어.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아, 뭐 백스텝 극혐이다 진짜 이거. 와. 흔한 초딩이 말하는 욕을 하고 싶어요. 욕포 있어, 욕포. 욕하면 안 돼. 초딩이 하는 욕을 그냥 쓰고 싶어지는. 아, 진짜. 얘는 뭐 두더지는 얼음도 먹네? 네. 광석 종류는 다 먹어요. 아, 그런가 보네. 얼음이 아이고. 되게 특이하네. 먹을 수 있는 광석이네. 오늘 너무 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나 봐요. 컴퓨터가?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 게임 자체적으로. 얼음 빨리 모아야 여름을 날 수가 있는데. 아니, 앞으로 절대 못 가겠어요. 만약에 이거 내일 하면은 내일 누구 올 수 있어요? 저 내일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늘, 장발장, 누나 되고, 언니? 언니 되나? 잠깐. 언니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거네. 답이 없다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살려줘요. 저 그래서 얼어 죽겠어요. 웬디 어디 있어? 빨리 와. 아, 일단 토끼 하나만 버려봐요. 토끼? 생토끼? 네, 그냥 버려봐요. 잠깐만. 그냥 오시면 되지 않아요? 웬디 집이에요. 다 왔어. 토끼 하는 거는 그거 아비게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하나만 밖에 떨군 다음에 그냥 죽여봐요. 왜 아비게일 하려고 하세요? 아이, 같이 끝내야죠. 역시. 그래.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같이 끝내야죠. 다 집으로 와요. 뭐야 집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토끼 처형식 하나. 밑에 있어, 토끼. 도망가잖아. 잡아야지. 야, 내가 기회를 줬잖아. 맞지? 아, 블루라트. 위치헌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잡고 있어요? 잡아올게. 여기 있어. 내가, 형이 돼가지고 토끼 한 마리 다 갖다 줘 볼까줄까봐. 근데 만원이니까. 아니네. 만원 아니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나 없어. 횃불 없어. 횃불 없어. 빨리. 횃불 없어. 와, 왔다. 위천터님께서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야, 맙소사. BJY의 의리 감사합니다. 여러 번째 서포터 된 거 감사합니다. 다 뭐였나? 네. 마무리하죠. 이거 요거 밤 지난 대로 해 뜨면 끝냅시다. 네. 밤만 토끼 하나 잡아오는 거죠.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냥 지금 잡아와야겠다. 시간은 안 뜨다. 해 뜨면 끝낼 거야. 집으로 와.
아, 빨리 잡아야겠어. 어딨냐? 거미라도 잡아야 되나 그냥? 멀리 가면은 다음에 못 오게 할 거야. 강수를 토해야겠어. 호스트의 말을 안 들으면 보내버리겠어. 아, 그렇네요. 근데 토끼가 다 잡아먹혔어요 여기. 아까 토끼 하나 그래서 풀어줬는데. 아, 여기 앞에서. 있다. 다행히 찾았어요. 저거 날씨 측기를 만들긴 했는데 쓸모가 없네. 체형체 갑시다 이제. 별로 해봤는데 나도 도움을 모르겠어. 체형식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지금 백스텝 안 걸리는데.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처형식을 시작하도록 하죠. 아, 내가 센터다. 나 맞다. 됐다. 모여봐. 네. 100일 프로젝트 현재 31일까지 진행했고 해뜨면 뒤에서 귀찮은 또 방종을 방해. 100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몇 번을 죽었는데. 내가 지금 아니네. 그래도 비슷하네. 우리 31일, 32일 다 이러네. 전 반밖에 못 살아. 어, 하늘은 늦게 왔으니까.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아직. 아, 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니구만. 오케이. 그럼 32일 정도, 31일 내 거 기준으로 100일 채우면 되니까 보고하고 마칩시다. 그래도 네, 근데 적어도 100일을 간다면 여름을 넘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겪겠죠. 괜찮아. 제가 그 디어클라스 눈으로 맞는 사계적인 모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은 이제 용파리가 왔을 때. 이게 용파리 근데 안 나온대요. 아 진짜? 아까 그 아레나 지형에만 하게 했고. 아 그렇게 그 이외에는 안 나오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아, 일단 다 태워버리잖아 일단. 그럼 용파리도 의미 없네 그런 식이면. 그러면 그냥 봄거인하고 가을거인만 잡을 수 있으면 되겠죠. 마무리 잡시다. 니네 다 닥치게 하려고. 안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갑니다. 한 명씩 나가시죠. 전체력 차요 이거 하면. 아니까. 아 그래? 아니. 배고픔이 깎이죠. 아 배고픔이 깎이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식량이 다 식량 부족한 판에 배고픔 깎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지 다음에 들어왔을 때 식량이 안 부족할 거야. 나갑시다. 한 명씩 나가세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31일까지 버텼죠? 할머니 방금 진짜 할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할머니가 된 걸로. 웬디부터 나가자. 웬디 나가야지 다 나가겠다. 백스텝으로. 근데 지금 핑 상태는 어때요? 저 나가니까. 아직 나는 배도스트. 오, 잘 뛰어다니네. 잘 뛰어다닌다. 다들 속마음을 이렇게. 한 명씩 나가십시오. 어? 지정해. 하운드 온다. 지정하세요. 하운드. 하운드 온다. 빨리 나가. 도망가자. 로봇 나가. 하운드 오기 전에 빨리 나가. 할머니 나가.